맡을 맡은 민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컬리 팀인 프로필을 맡은 차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캔디의 카리슨 역할을 맡은 배우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니 역을 맡은 최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 역의 고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역의 오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니 역의 서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컬리 부인 역할의 한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디 앤 칼슨 역 맡은 김보현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이미 분위기 많이 풀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쭙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연출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오늘 시연에서는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초연과 다르게 크루스라는 인물이 또 새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생쥐와 인간을 연출을 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방향성이나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번과 달라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스 신이 추가되고 레디 부인의 퀄리 부인의 그 여기 안에서 갈등 혹은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와 레미는 워낙 잘 가고 있는데 이 공연의 원래 의미가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지금과 다른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비춰져야 이 공연의 원래 뜻이 담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루스신도 다시 넣고 그리고 컬리 부인의 그런 사연도 원래 원본에 있는 그런 그 갈등을 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출님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보라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역시나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렸지만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컬리 부인이 보통 원래는 남자들의 신분 속에서 좀 규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조금 바뀌면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컬리 부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또 타인의 신원 속에 있는 컬리 부인과 실제 컬리 부인의 차이를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등장해도 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해픈 여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컬리 부인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했고 솔직했던 여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가 필요했고 외로웠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한 여자가 자신의 꿈을 뒤늦게 다시 펼치고 실현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걸 결심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꿈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나보자 하는 네, 그런 역할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생쥐와 인간 연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배우님들께서도 소개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1인 2역 또 1인 3역을 지금 맡고 계신데요. 1인 2역을 하고 계신 김종현 배우님, 김대곤 배우님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캔디랑 칼슨은 한쪽은 몸이 성취하는 노인이고 한쪽은 엄청 젊고 건강한 일꾼인데 그런 신체적인 차이 외에도 강아지를 죽이냐 살리냐를 두고도 대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러닝타임 내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오가는 이제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캐릭터 전환을 하는 게 힘들진 않으신지 빠르게 전환하는 비법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마이크 가까우신 동정을 배우는 답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빠르게 전환하는 비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야선생님이나 의상선생님이 제가 빠르게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그게 제 비법인 것 같고요. 저는 1인 2역 하면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제가 이만의 자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옮겨주시면. 저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외향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상반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인과 그 젊은 뭐 외팔 그거지 보여지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성적으로 보이스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갭 차이를 두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뭐 내면적으로 워낙 상반된 뭐 그 시대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연 한번 보시면 확인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1인 2역을 넘어서 3역을 하고 계신 차영학 송광일 배우님 두 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컬리 슬림 크룩스는 어떻게 보면 농장 안에서 가장 농장주의 아들 권력을 가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슬림은 중간 관리자의 입장이고 크룩스 같은 경우는 흑인 노예로 가장 농장에서 천대받는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계층을 작품 속에서 좀 오가고 계신데 어떻게 연기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동시에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조지랑 매니를 대하고 계신데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세 가지의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좋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자신들끼리 어떤 구분을 지어놓은 또 그것마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 그냥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같은 다른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연기하면서 준비했던 부분들은 그런 이 인물들이 가진 그 가치관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야만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작품이 더 잘 표현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조지아 레니 이거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지아 레니는 그대로 그냥 있는데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계층과 어떤 시선과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게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지위나 이런 거에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일방적인 질문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께 지금 마이크를 넘겨보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가서 마이크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네. 네, 변호가 가는 겁니다.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와서 봤고요. 그런데 연기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혼잡할 것이 전혀 없고 칭찬할 것 중에 하나가 연출자가 이제 답을 해야 되겠네요. 세트가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농장을 구현하는 울타리며 이런 것들이 드러는 침대가 되고 드러는 울타리가 되고 또 동물을 키우는 그런 틀이 되기도 해서 굉장히 좋은데 난석을 지금 깔아서 엄청난 먼지가 흡입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 집더미, 원작을 보면 집더미나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난석을 했는지 그 사운드의 표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좀 관객을 위해서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배우들이 원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더블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워낙 좋은 이 캐스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네요. 잘 보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 디자인은 이미 참 들으셨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네, 일단 네, 저도 디자이너님의 이 무대를 받고 이 안에서 충실히 해보는 게 저의 목적이었고요. 제가 워낙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무대 디자이너님이셔가지고 이 주어진 거 안에서 저희가 편할 것을 해본 게 저의 몫이었던 것 같고, 아까 보신 것처럼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면 저희도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작진과 한번 얘기를 꼭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1인 몇 하는 작품? 그 김보정 배우가 저 원래 더블입니다. 아, 네, 더블이에요. 아, 예, 저는 더블이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네. 제작팀에서 고맙게도 저는 이제 트리플까지 했으면 정말 힘들고 다 같이 이 공연의 맛을 살리기 힘들었을 텐데 더블까지 해주셔서 저는 원래 제작진한테 감사드렸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원캐스트 하기가 좀 힘든 여건이 많거든요. 진행 여건이. 근데 그래도 더블로 막아주신 저희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연출가 선생님들 원캐스트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오히려 제작팀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블로 잡고 작품성을 올리자는 취지였다고 저는 들었고 감사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화감중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올해 재연이신 배우분이 문태윤, 그다음에 최대욱, 김대곤 배우님이신가요? 네. 세 분이 이제 지난해 겨울에도 이제 그 생기와 인간 무대 올라오셨는데 초연과 재연에서 그 하는 연기에 조금은 좀 변화라든지 아니면 감정선이 좀 달라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출인계는 작년 공연에서는 크룩스가 안 나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크룩스가 흑인이다 보니까 뭐 표현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런 당시에 공연할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대에 못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크룩스를 이제 무대에 올려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그 크룩스를 다시 무대에 올리려고 하셨던 뭐 이유라든지 또 크룩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농장의 계급 구조 중에서 최하층에 지금 제일 밑에 속해 있는 게 크룩스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크룩스가 전체적인 이 생존인간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크룩스를 다시 넣고 아까 컬리 부인을 강화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변화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사실 여기에 누가 귀족 계층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때 정말 대공황 시대에 정말 다 노동자인데 그 안에서 또 그렇게 계급이 나뉜 것처럼 지내고 그게 또 흑인이고 꼽추고 노예여서 더 하대하지만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는 또 내가 잘났고 너는 미치고 난 미구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그렸던 게 이제 원래 원작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주인공 둘의 갈등만으로 가는 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크룩스를 꼭 넣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뭐 그게 꼭 인종 이런 문제가 나올 거 때문에 하기에는 확실히 오래된 얘기여서 그렇게 보실 분들이 계실까 하고 용기 있게 한번 한 선택이었고 사실 그래서 흑인을 강조하진 않았고요. 꼽추의 노예라는 것을 강조해서 연출을 좀 했고요. 그리고 컬리 부인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 두 인물의 총과가 그냥 그 축인데 컬리 부인은 진짜 결혼했다고 남자랑 말도 하면 안 되는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그거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다 같이 공론화해서 그 한 여자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혹은 예쁘다고 얘기하고 원래 원장 훨씬 심하게 얘기하죠. 뭐 그렇게 어떤 직업 그 유람 여성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괜찮은 것들이 그 당시에 저랬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상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스신과 컬리브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이하신 새벽분께 드렸던 질문은 또? 물론 배우들이 어떤 작품을 보든 굉장히 연기를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참 경솔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워낙 또 축소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올 초연되면서 이제 배역들도 좀 작아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몇 명이 나오는 대극장 공연을 다섯 명에서 줄여서 소극장에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원래 크루스 씨는 초연대는 없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주된 역할은 캔디 영감인데 그 감정 노선에서 초연 때 과연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캔디의 어떤 연기의 선 아니면 바이오리듬 같은 것이 잘 전달이 됐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말씀드리고 또 연출님이 바뀌시고 각색을 다시 한다고 들었을 때 또 1년이 지난 제가 캔디 영감을 어떻게 또 맞이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제 스스로 저한테 시험 때 한번 올라간 건데 이 크록스 씬이 하나 들어오면서 캔디 영감에 대한 노선이 굉장히 많이 진해진 것도 있고 아니면 더 인간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런 각자의 생각으로만 달리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또 무너지면서 그 허탈하게 되는 그때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재현을 선택하기까지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도 굉장히 조금 초면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재현 때 조금 더 하나하나의 대사들을 조금 더 깊게 있게 좀 잘 제 스스로가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또 앞으로 남은 공연 기간에도 더 많이 세심하게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지금의 약간 바람이면서 욕심이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기자분께서 질문 해주신 거에 변화된 점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 뭐 이 정도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변화된 점은 뭐 보셨다시피 크록스라든지 그 다음에 컬리 부인의 영향력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속에 항변하는 모습들 추가가 되면서 그 파장으로 김대곤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저희들에게 파장이 좀 퍼지는 부분들이 외관적으로 좀 생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다시 하게 된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주저주저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인 것은 알았으나 과연 내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그때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이 작품이 워낙 명작이고 오차가 없는 어떤 훌륭한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만 해도 이 작품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임하게 됐고요. 역시나 제가 더 찾아봐야지 더 변화시켜야지는 물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주안을 뒀던 거는 제가 혹시 놓친 건 없나 잃어버렸던 못 발견했던 건 없나 하는 것들을 좀 주되게 보고 대본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크게 변화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크록스 씬과 그리고 그 시대의 그녀가 그랬던
뭐라 그럴까 분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가장 최저계층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방에는 가까이도 가지 않는 크록스가 렌이라는 인물이 가서 접촉하고 그녀의 얘기를 듣고 그녀들과 그와 부딪히는 그 모습이 작년과는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테이블 작업을 하고 대본 분석을 다 같이 하는 시기에 연출님께서 조금 조지로서 이 레니라는 친구와 함께 보내온 세월의 시간만큼 분명히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변화 포인트가 됐어요. 소연 때는 조금 챙겨야 한다는 예민함, 좀 나이성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 재연 때는 그때 이후로 그렇게 예민하고 나이 서서 지키다 보니까 생긴 지침 더 이상 정말 피로 하다 못해 정말 한계의 끝까지 다다른 인내심?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레니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겠다.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는 관계의 끝이 가까워져 있는 시기잖아요. 레니와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근데 조지의 인생을 보자면 이 기간, 그러니까 우리 극 속에서 첫 등장하는 시간에서부터 끝까지의 시간보다 몇 곱절의 시간을 이 참 덩치 큰 손이 많이 가는 친구와 함께 했을 테니 얼마나 그게 그냥 예민하다만으로는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부분을 연기하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여러 가지들의 변화가 좀 제 스스로는 왔고요. 조금 외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다른 인물들이 보는 앞에서도 뭐 레니의 손을 털어준다거나 뭐 더러운 걸 만지면 못 만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눈치도 막 이렇게 바로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하다 보면 얼마나 더 간결해질까. 눈치를 꼭 관객분들이 제 눈치 준다고 탁 느낄 만큼이 아니라 그냥 풍거스네 한번 한다든지 그냥 고개 한번 싹 돌린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레닌도 알아듣고 조지도 충분히 눈치를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어떤 챙겨주고 하는 걸 자꾸 들키는 게 과연 이 농장 속에서 레니를 안 쫓겨나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초연을 보시고 재연을 보시는 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레니 허버튼 배우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연극상이고 지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캐릭터가 됐는데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윤리성 문제라든가 혹은 이 캐릭터를 접근함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싶었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무대 장치 얘기해 주셨는데 추운 때는 커피콩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파트로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니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맥주편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객석으로 다가갔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 너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보기 싫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레니가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오히려 저는 더 오히려 되게 굉장히 폭력적일 것 폭력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얘가 아이의 그 조정 다 망했다. 제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아 이게 말로 다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참 안 좋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선 레니가 부인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굉장히 우발적이고 어떤 레니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의 죽음이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 죄송합니다. 아, 형 말씀하시네. 아, 제가 진짜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그 울렁증이 있어서. 네. 죄송하고 같은 마음이랄 거,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새 세상에 이렇게 집 발언도 좀 조심스러운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작 그대로 초연 때도 원작 그대로 하려고 했으나 제작, 그러니까 공연이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항의나 왜 컬리 부인은 이름이 없냐, 왜 부인이냐, 그리고 창녀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저희 나름대로 하지만 원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재연 때도 역시나 좀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경수랑 연습하면서도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근데 관객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작품적으로도 레니가 사고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은 다 우발적이거나 실수인 부분들로 묘사되고 저는 또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게 누군가에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그리고 거친 표현들 같은 것들은 조금 스스로들 덜 하려고 애를 썼었고 또 하나 레니한테 접근하면서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접었었어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수보다 소수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단지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안 보이려는 색채로 하려고 어때 어때 라고 주변한테 많이 물어봤고요.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글쎄요, 윤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접근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예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고 텍스트에서 주어진 대로 많이 찾으려고 애썼고 거슬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정리를 했고 그런 식으로 레니에게 접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허비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재현하면서 바뀐 거라 허비콩보다 나을 거라는 얘기에 파스를 했습니다. 진짜 제가 허비콩을 봤어야지 이게 둘의 비교를 알겠는데 네. 전 좋습니다. 지금 이게 커피콩을 안 받기 때문인지 커피콩보다 냄새도 안 나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았나 여러 가지 결정으로 부대진원님이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아까 경습하려는 얘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발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도덕관을 갖고 우리처럼 갖고 사람을 죽였다면 더 잔인한 고민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다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평등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갖다가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그래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창녀나 이런 단어 빼지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여성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대화도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오기만 하면은 마치 이렇게 율랑여성의 단어를 원작에서 쓰듯이 헤프고 돌아다니고 남자 보시려고 하고 무조건 오해해버리고 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꼭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원작의 그 단어는 지금 들을 때 일단 거슬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보여는 드리되 다른 방법으로 원작에서 했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자 이 노력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최대훈 씨 이윤희 기자입니다. 일단 시험 잘 봤고요. 출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를 했고요. 지금 이거 이렇게만 봐도 뭔가 이렇게 연기를 보는 맛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아주 그냥 쏙쏙 보여서 연극, 이렇게 작품 하나를 보는 맛은 굉장히 이 작품 자체도 그렇고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고 지금은 진짜 그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제 뭐 초연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작품은 이 시대에 그리고 또 빨리 굉장히 빨리 돌아왔잖아요. 재현도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이 작품을 또 선보이게 되는 그 특히 우리 젊은 관객들에게 좀 이 작품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이번 시즌에서는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조지를 연기하시는 분들도 뭐랄까요 친구여서 이렇게 보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에게 굉장히 기대를 초연에서 그렇게 좀 봤거든요. 의지할 게 없고 뭐 하지만 그 모자란 친구를 내가 보살피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를 조금 더 위신을 세운다고 할까 그러면서 또 마음 스스로 앞에 기대 있는 것도 같고 뭔가 그런 친구의 모습이 좀 잘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만약에 레니가 그 인물들의 어떤 그 관계성이 달라지면서 뭔가 좀 달라졌다면 이번에 조지는 또 그럼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여드는 아니고 뭐가 달라졌는지 편안하게 관계성 예. 아까 레니 역에서 설명드린 어떤 그런 초연과의 변화의 포인트에서 같이 조지 또한 초연과 뭔가 다른 포인트들이 있었겠죠 형님?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재연만 이번 처음 맞이해서 글쎄요. 그 변화된 포인트 지금 확 막혀버렸는데 레니 생각하는 거에서 왜냐면 형이 초연을 아니 다른 질문 아 죄송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였지 아까 질문이 아니었었어요. 레니 정수가 설명해 준 게 질문 따로 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르게 질문하지 그 레니를 통해서 위로도 해주면 챙겨도 주고 뭐 좀 위상도 이렇게 드높이고 뭐 이러지만 또 기대지도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약간 그랬지만. 그 질문은 문태현 씨가 대답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우리 그럼 새로운 조지 분께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르게 뭔가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면 조지를 연기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걸 초연에서의 조지는 어떻게 보시고 그런 연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초연이세요? 아니 지금 이번 초연이요. 아 예, 저는 초연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초연생까지 같은. 아 제가 이제 지금 어떻게 내리를 저 역시도 아까 태영이 설명해 준 것처럼 레니를 이렇게 일평생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같이 옆에 있었던 그렇게 귀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계속 다니면서 지금까지 온갖 농장을 전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녀온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이제 받았을 때 아, 이 둘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 둘에 내가 얼마만큼 더 근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온 신경은 개인적으로 또 지금 현재 공연 중에 아직 뭐 몇 회 하진 않았지만 예, 온전히 다 레니이고 예, 레니를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가게 하고 이 농장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왔던 어렴풋이 그냥 꿈이나마 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그 농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레니를 다 같이 데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아 레니가 되게 소중하다 아 레니는 내 옆에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레니를 데리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소중한 사람인데 그거는 밖에서 봤을 때 소중한 사람이지 제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이 농장 안에서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냥 늘 옆에 있었던 애인데 이게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이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어떤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레니와 제 조지가 그만큼 세월 동안 얼마만큼 쌓아져 왔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처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동행 끝까지 쭉 파서 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지가 극 전체적으로 계속 중얼대다시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50달러쯤 죽어라 이래서 벌면 그걸로 시내로 나가서 투이나 맞고 퍼마시고 당구장에서 죽도록 당구나 치고 그렇게 또 50달러 다 쓰고 나면 또 와서 일을 하고 네, 그렇게 반복되는 거가 나는 싫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오히려 더 많은 일꾼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말 그대로 일종의 뭐랄까 그게 유흥이고 쾌락이니까 이 사람이 힘든 일을 했을 때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에는 이 레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울리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금욕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지 입장에서는 뭐 칼슨이 시내로 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할 때도 우리는 돈을 모아야 돼서 한 잔에 2달러 50센트씩 하는 그런 거 못하겠다고 돈을 어떻게 내 아득바득 모으려고 그래요? 레니와의 관계성에서 저는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냥 의지이자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얘가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친구. 네. 그냥 단순히 서로 의지하고 얘 있으면 오케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레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슬림 같은 친구랑도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겠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당구 치면서 근데 레니이기 때문에 주는 이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일꾼들의 끝없는 톱니바퀴 뭐라 그래야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좀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레니를 바라보고 있고요. 변화 포인트에 있어서 하나 초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초연 때 저는 5장 마지막 장인데 레니를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었어요. 5장의 시작 때.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더 그 마음의 결정을 더 힘들게 하고 끝까지 고민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5장의 등장 때는 그 레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마음에 명확한 선이 안 선 상태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이번 재연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연결돼서 보셨을 때 분명히 초연과 다른 울림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상호 조지는 또 다른 네, 본인의 해석이 있는 부분이라 네, 이건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초연을 했던 배우로서 조지로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여쭤보셔서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받아봤고요. 이상으로 생지와 인간 프레스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연출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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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생지아 인간은 11월 17일까지 이번 뮤지플렉스 이관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저희 작품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다면